차고. 자, 오늘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, 여러분. 자,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. 자, 조금 이따 먹어야지, 조금 이따 먹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먹지도 못하고. 이제 뭐 이 영하 15도네 어쩌네 뭐 이렇게 해도. 자, 지금 한번 올라가 볼까? 이렇게 올라가지나? 아이고야, 올라가진다, 올라가진다, 올라가진다. 강원도, 누가 강원도로, 강원도로, 강원도. 행원도 택시는 눈길도 잘 가고 산길도 잘 가고. 까불다가 사륜구동도 아닌 택시로 어디를 올라가려고 까불다가 마구로, 아니 마구란다, 후진으로 이렇게. 이야, 이거 참. 하여튼 객기는 문제야, 문제. 객기. 자, 하늘의 태양은 점점 입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낌으로 그런지 몰라도 따끈따끈 합니다, 여러분. 따끈따끈. 눈물을 삼키니 돌아가다. 사나이 벌판 같은 가슴 속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꿈을 꾸고 있나. 야속한 네 마음들 사랑 타봐. 별이 잠드는 물결이 살랑살랑 설렁대던 그날 밤, 빠바바바바바.
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영상을 한번 모아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태백의 겨울이 길고 촉박은 하지만은 역시 입춘이 지나고 나니 햇빛이 상당히 강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입춘 지난 시기에 햇빛이 달라진다,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잠시 밥 먹어야 되는데 진짜. 빨리 안 나오나, 바쁜데. 아이고. 차가 자꾸 나오는 거는. 먹으러 갈까? 밥